아, 네, 안녕하세요. 오픈CTI 사이버기업 인텔리전스 오픈소스 플랫폼에 대해 설명할 사이버보안학과 융창입니다. 이번 첫 영상에서는 오픈CTI 플랫폼 구축 및 에러 핸들링과 도커와 포테이너를 통해 구축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익히고자 합니다. 사전 지식으로는 도커, 포테이너, 그리고 오픈CTI에 대해서 검색해서 무엇인지에 대해 잠깐이나마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 플랫폼을 다루기 때문에 이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가 무엇인지 기초 지식 정도만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OpenCTI는 Open Cyber Threat Intelligence 플랫폼의 약자로 오픈소스 기반의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 플랫폼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이버 보안 전문가 및 조직이 위협 정보를 수집, 분석, 그리고 공유하고 시각화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도구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다른 보안 도구나 시스템과 통합할 수 있는 API와 연결성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개발자나 보안 전문가들을 위해 GitHub 상에서 오픈소스로 제공이 되며 커뮤니티 기여와 협업을 장려하는 도구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들이 필요에 따라 기능을 확장하고 맞춤화할 수 있는 유연성과 확장성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보안 업계에서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 작업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과 자원을 제공하는 오픈소스 플랫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 작업에 필요한 이 플랫폼을 왜 쓰게 된 것일까요? 먼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따라 사이버 위협도 나날이 고도화 및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의 위협 인텔리전스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위협에 대한 선제 대응적인 예방 능력이 필요해지게 되었는데요. 기존의 CTI 플랫폼들은 위협 인텔리전스를 공유하며 현재 많은 조직들이 사용을 하고 출시가 되고 있지만 실무자가 아니라면 합부생의 입장으로서 상용 플랫폼은 잘 접해보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오픈소스 TIP들은 그리고 또 활용 가이드들이 대부분 영어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오픈CTI 다큐멘테이션 자체도 설명이 존재하지 않는 기능이 존재하여 아직까지는 많은 개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보안 전문가로서 필요한 위협 정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오픈소스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 구축 및 활용 영상 가이드 제작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제가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설치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OpenCTI를 포테이너와 도커를 통해 구축해 보려고 합니다. 도커는 일단 간단하게 설치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명령어를 통해서 설치를 진행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치가 완료되면 정상적으로 도커가 설치되었는지 명령어를 한번 실행해 보고 또 시스템 CTL 명령어를 통해서 도커 서비스가 동작 중인지도 확인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도커 실행 시 만약에 다음과 같은 에러가 발생한다면 이는 권한 거부로 인해 발생하는 오류이기 때문에 수도 권한으로 도커 명령을 실행해 주면 됩니다. 다음은 폴테이너 설치인데요. 일단 폴테이너 설치 시에는 동작시킬 컨테이너의 정보를 계속 저장하기 위해서 볼륨을 생성해 줘야 합니다. 그후 백그라운드로 동작하도록 마이너스 D 옵션을 주고 그리고 메인 포트는 19000 포트로 설정을 해서 폴테이너를 동작시켜 주도록 합니다. 폴테이너를 설치하게 되면 그리고 해당 로컬호스트와 19000 포트를 설정한 부분을 통해 입력을 하게 되면 처음에 계정 설정하는 화면이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신이 사용할 유저와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입력을 했다면 접속 후 컨테이너 환경이 잘 올라가져 있는지 메인 화면에서 확인해 줍니다. 다음은 왼쪽에 스택 탭에 들어가 보면 빌드와 디플로이를 하기 위한 메소드들이 존재하는데요. 여기서 저희는 도커 컴포즈 YML 파일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웹 에디터로 수행할 것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OpenCTI의 Git 페이지에 들어가서 설치를 위한 docker-compose.yml 파일 코드를 웹 에디터 란에 복사 그리고 붙여넣기를 수행해 줍니다. docker-compose에서 컨테이너 구동을 위해 사용자 정보 기반의 환경 변수기입이 필수적인데요. 이것은 이후 데모 동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변수까지 다 세팅이 완료되면 디플로이를 수행하고 디플로이 후에는 포트헤이너 좌측의 스택 탭에서 OpenCTI 스택을 누르게 되면 우측과 같은 서비스 탭에서 해당 서비스가 동작 중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OpenCTI는 CLI 기반으로도 environment 파일을 생성해서 docker compose up 마이너스 D 명령으로 디플로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오픈CTI 컨테이너가 정상적으로 디플로이되고 실행되면 다음과 같은 초기 화면이 나오고 환경 변수에 입력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통해 로그인 시 우측의 메인 대시보드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데모 영상을 통해 자세히 구축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도커 설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 먼저 업데이트를 진행해 줍니다.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를 진행해 주겠습니다. 네, 업데이트가 다 되었는데요. 업데이트는 권장사항이니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진행하실 분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본격적으로 도커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컬을 설치를 해줍니다. 그후 도커 설치 파일을 받아와서 실행 권한을 주고 도커 설치 파일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도커가 설치되었다면 docker-v를 이용해서 도커 버전을 확인하면서 도커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커 서비스를 시스템 CTL 명령으로 활성화시켜 줍니다. 마찬가지로 컨테이너 데몬도 실행을 시켜 줍니다.
결국 systemctl 명령어를 활용해서 도컬 서비스가 러닝 중인지, 서비스가 동작 중인지를 확인합니다. 그후 테스트로 헬로월드 이미지를 실행시켜 봅니다. 다음과 같은 화면이 보인다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폴테이너 활용을 위해 먼저 컨테이너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볼륨을 생성해 줍니다. 네, 생성이 완료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명령어를 입력해 줍니다. 각 명령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도커 활용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상적으로 실행이 완료되었다면 sudo docker ps 명령어를 활용해서 해당 폴테이너 컨테이너가 동작 중인지 먼저 확인해 줍니다. 그후 해당 IP 주소와 함께 저희가 할당해준 19000 포트를 활용해서 접속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초기에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는 본인이 원하는 부분으로 설정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메인 화면에서 다음과 같은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Get Started'를 누르게 되면 홈 화면에서 하나의 컨테이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컨테이너에 들어가서 스택을 확인해 보면 처음에는 비어 있는 공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dd 스택을 통해 웹 에디터 상에서 YAML이나 YML 형식 파일을 작성하거나 해당 확장자의 파일 업로드 등 사용 방식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는 OpenCTI 구동을 위한 Docker Compose 파일을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OpenCTI 플랫폼 Git 레포지토리에서 Docker Compose YML 파일을 복사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웹 에디터에
붙여넣기를 수행해 줍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달러 오픈 시티아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변경을 해주어야 하는데요. 오픈시티아에 해당되는 이미지를 찾았다면 해당 부분에서 저희가 설정해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가 존재합니다. .env.sample파일에서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한 다음에 그리고 포테이너 그 사이트에서 .env 파일을 로드하겠습니까? 옵션을 선택해 줍니다. 해당 파일을 열어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환경 변수를 받아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때 이메일과 그리고 자기가 사용할 이메일과 패스워드, UUID 값을 설정을 해줘야 하는데요. 저희는 일단 데모이기 때문에 이메일과 패스워드는 그대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큰 값은 UUID 제너레이터 사이트에서 복사를 해서 고유한 값으로 변경을 시켜줍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minio underbar root underbar user랑 minio root 패스워드는 위에서 보시면 access key랑 secret key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는 UUID를 확인할 거고요. 그래서 하나씩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RabbitMQ와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그냥 일반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게스트로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으로 수행해야 될 것을 빼먹었는데, 요 네임을 OpenCTI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ctions의 Deploy the Stack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해당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잠시 기다리면 스택이 하나 완성될 것입니다. 네. 정상적으로 디플로이가 완료되면 스택 리스트에 OpenCTI라는 스택이 생기게 됩니다. 해당 스택을 눌러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컨테이너들이 서비스 에 대해 동작 여부를 알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기다리시게 되시면 해당 OpenCTI 접속을 8080 포트로 수행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앞서 환경 변수에서 설정하였던 로그인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데모였기 때문에 그대로 admin@opencti.io 패스워드는 changeme로 로그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과 같은 메인 화면에서 대시보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컨테이너상에서
이렇게 발생하는 unless와 같은 부분은 failed가 아니기 때문에 정상 동작은 되지만 warning이 뜬다는 뜻이고, 로그를 보게 되면 에러는 아니지만 warning 표시가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YAML 파일이 거의 다 지금 최신 버전으로 이미지들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좀그 버전 호환성에 있어서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금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구축을 진행하실 때는 버전을 좀 낮춰서 수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OpenCTI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 플랫폼 구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